양파를 조금 다져주세요. 여기에 설탕 한 스푼과 고춧가루 반 스푼, 참깨, 간장, 식초, 물 한 스푼씩을 더해서 찍어 먹는 장을 만드세요. 이렇게 한 줌 잡으면 200g이 됩니다. 뿌리 쪽 1cm는 잘라내고 3-4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생내기용 당근도 약간 채를 만드시고요. 당근은 생략해도 꼭 청양고추 두어 개는 다져 넣어주세요. 부추, 당근, 청양고추에 부추 100g당 반스푼 분량의 액젓을 섞어주세요. 액젓이 부추 특유의 풋내를 잡아주고 채소들이 부드러워지게 합니다. 부추 100g당 4스푼 분량의 밀가루나 부침가루에 같은 양의 물을 섞어주세요. 농도를 봐서 지금처럼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물을 추가합니다. 반죽물은 부추 사이사이에 접착제 역할 정도만 하면 되니까 묽게 해서 채소가 서로 엉길 정도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치대면 부추 날래가 날 수 있으니까 살금살금 비벼주세요.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예열이 되면 반죽을 얇게 펴줍니다. 꾹꾹 눌러서 모양이 잡히면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반죽물이 과하지 않아서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합니다. 얄푼하게 부쳐서 만들어둔 양념장에 찍어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